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비즈 발 같은 것을 이렇게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늘어뜨리면 굉장히 여름철에는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을 꽃을 꽂는데 한번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할 때는 이제 잘 우리가 이제 절하하고 잘 조합을 해가지고서는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약간 둥근 화기를 이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심플한 화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행잉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꽃을 표현할 때는 주로 이제 아랫부분부터 위에서 아래로 늘어지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아래로 늘어지는 형태를 중요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은 그 윗부분의 그러한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축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에 좀 더, 그러니까 늘어지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용수초를 이제 지금 이게 두 단이거든요. 두 단을 이제 화기 양끝 쪽에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 지금 저는 이제 약간 심플하면서도 뭔가 둥근 화기했다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넓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큰 화기했다가 하시게 되면 용수초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 이 간격을 좀더 띄워놓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행잉의 어떤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용수초 두 단을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지금 라피아를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그냥 이렇게 한 두세 번 둘러서 깨끗하게 묶어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라피아는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서 사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지난 시간에는 아마 제가 바이올렛 색을 가지고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라피아로 묶음 처리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요 형태는 기능적이면 장식적인 그 느낌, 묶어줌으로써 보다 더 가지런하고, 이 윗부분에서 이제 한쪽을 꺾었거든요. 한쪽을 그냥 이렇게 뭉치로에 잡고서는 이렇게 확 꺾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꺾어져요. 그래서 요 꺾어진 이 부분에다가 지금 비즈를 지금 제가 이렇게 늘어뜨려서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리본 파는 데 가시면 다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이렇게 이제 바람에 흔들리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렇게 찰랑찰랑 소리가 나면서 이제 조명을 받으며 이렇게 요 비즈가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이것을 이제 구입을 하시기가 힘들면은 여러분들께서 한지 코팅을 해가지고 여기다 구슬을 비즈를 이렇게 진주 비즈를 이렇게 꽂아가지고서는 표시를 이렇게 쭉 늘어뜨리면은 조명 반짝반짝 그러면서도 굉장히 은은한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녹색과 또 붉은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표현이 돼서 약간 오리엔탈적인 그런 느낌의 색감이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비즈나 이쪽 부분이 약간 더 다른 재질의 것이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감을 느끼기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지금 델피늄 색이 한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델피늄 한 대를 요 뒤쪽에서,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 공간을 다 채우지 마시고 공간을 비워놓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요 뒤쪽에서 살짝 비즈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한 대만, 그래서 요 공간이 이렇게 빌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대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대 정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행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때는 이 아랫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 느낌이 이렇게 더 축소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는 아주 낮게 파베로 해바라기를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좀 잘랐는데 아주 낮게 하면서 색상은 이게 이제 레몬 해바라기라 그래갖고 레몬빛이 나는 해바라기예요. 그래서 아주 파베
식으로 아주 낮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낮게 처리하고 지금 한 대 정도는 지금 꽃잎이 다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한 대를 이렇게 땄거든요. 그래서 꽃잎을 따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 아주 짙은 밤색이죠. 이 부분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이쪽에 뒤쪽 부분에 이것도 아주 팝의 느낌이 나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아주 조금 낮은 듯하게 이렇게 하시고 뒤쪽 부분에 이쪽에 지금 뒷부분이 있죠. 이쪽 뒷부분에 마찬가지로 한 대 정도를 이렇게 뒤에서 살짝 나오게 네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제라늄이 이렇게 이제 절하로 나와 있거든. 여러분께서 이제 제라늄을 많이 보셨는데 제라늄을 그리고 선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이쪽 한쪽 부분에 지금 해바라기 꽂은 한쪽 부분에 이렇게 살짝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약간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공간들을 조금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제라늄까지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제라늄을 꽂으실 때 너무 높게 해주지 마세요. 오늘의 행잉을 이용한 거라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도 상관이 없겠어요. 이 아랫부분은 그리고 이제 델피늄을 지금 프로를 폼에다가 아래에서 이제 위로 고정을 시켰는데 이쪽에 앞부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제라늄 저기 델피늄 자체도 행잉으로 이렇게 매단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이쪽에 용수초 요 사이사이에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델피늄 이 아랫부분에 지금 비즈가 있는 그 아랫부분에는 잎사귀조차도 좀 따셔가지고 깨끗하게 행잉의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안에 이제 행잉 기법도 들어가 있고 이제 팝의 느낌도 나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하다가 보면은 좀 심플하면서도 깨끗한 그런 느낌. 꽃을 막 꽂았을 때 이렇게 정갈하게 꽂은 듯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여름철에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또 단순해서 금방 이제 보고서는 별 재미가 없다 느낄 텐데 그럴 때는 색상으로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행잉으로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제 일반 절화를 사용을 하시면은 뭐 물대롱에 꽂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해야지 되지만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 물이 안 들어가도 되는 비즈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용수초를 아주 색이 강한 라피아로 묶어주면서 그 색감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루한 감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러한 작품은 이제 뒤에서 봐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보셔가지고서는 그 이제 느낌이 이제 어쩐지 이제 모르는데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지금 이제 그 느낌이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옆에서 이제 옆모습을 봐도 그냥 이게 시원한 그 느낌이 그대로 났거든요. 그리고 앞이고 이제 이쪽에 옆인데 이쪽 부분에서 이제 봐도 그 느낌을 이렇게 이제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 이제 표현하실 때는 그 공간적인 감각을 여러분들께서 좀 키우실 수 있는 좋은 그런 표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름철에 꼭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 공간적인 감각을 한번 이렇게 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